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큰 엉덩이만 찾아 헤매던 황팅리는 드디어 이상형을 만났답니다. 그녀의 이름은 옌멜링이었죠. 황팅리는 엄청난 돈으로 옌멜링을 꼬셔갖고 호텔에서 나왔답니다. 그리고는 밑에 애들을 집합시키는 거죠. 야들아, 남쪽으로 쳐들어갔던 우리 애들이 문제가 좀 생겼단다. 역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. 가서 서왕 리위팡을 불러라. 그리고 똘똘한 애들을 몇 명 불러서 지원 오라고. 황팅리는 리위팡, 예이후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간부들을 데리고는 단판하러 갔답니다. 네? 누구들이랑 뭔 단판을 하냐고요? 바로 남쪽이 각 도시들이 도둑왕들을 불러다가 제1회 전국 도둑왕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랍니다. 사실 황팅리가 보낸 남하 도둑 무리들이 가보니 이 작은 도시들은 임자가 없어서 바로바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상하이, 광동 이런 대도시들은 이미 그 도둑왕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힘들다는 거였답니다. 이어 황팅리 면목으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보자는 거죠. 그 시기 황팅리 이름은 보통 사람들은 몰랐지만요. 도둑계 바닥에서는 이미 엄청 날렸기에 그 도둑왕들은 멘즈를 줘서 참가해야겠죠. 황팅리는 애들을 시켜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답니다. 그 첫 번째로는 옷을 다 노란색 양복으로 그냥 쫙 통일해서 입었답니다. 황팅리 성씨 황가를 의미하려는 거죠.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왼쪽 가슴에는 황자로 쓰여진 마크를 그냥 모두 다 쫙 달고 다녔답니다. 그렇게 황팅리 일당은 기차를 타고 사천성 소재지인 성도로 갑니다. 네, 성도 잘 아시죠? 중국어로는 청두라고도 부르는데요. 태후즈고라고도 부르죠. 천부지국이란 뜻인데 국토가 기름져서 온갖 산물이 많이 나는 하늘이 내려준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. 예로부터 이곳을 장악하고 발전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. 그 옛날 한나라를 건립한 유방과 삼국지 유비도 이곳부터 발전했던 겁니다. 황팅리는 제갈량 같은 군사 예이후와 관우 같은 능력자 리위팡을 데리고 성도로 갑니다. 이어 그들을 마주 나온 건 성도 도적왕 왕화쥔이었답니다. 얘는 또 사적으로는 황팅리 팬이어서 극진히 모셨답니다. 제 왕화쥔이구만. 이름 많이 들었어. 반갑소야. 왕화쥔은 황팅리 일당을 쭉 둘러봅니다. 역시 황팅리 형님이 조직은 어마어마하군요. 저쪽이 그 바로 유명한 여자 도둑대군요. 네, 그러자 그 여자 도둑 무리들 중에서는 한 여자가 척하니 나오더니 반갑소, 내 여왕 왕진링이요 라고 했답니다. 어? 여자였어? 그 왕화쥔 앞에 척 나선 건 한 동북곰처럼 그냥 우람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답니다. 이어 그 둘은 악수를 하였는데요. 거짓말을 안 보태고 왕화쥔이 소나기 힘에서 그 여자인 왕진링한테 밀렸다고 합니다. 이 여왕 왕진링도 나중에 스토리가 많은 아주 재밌는 인물입니다. 그건 또 나중에 하고요. 사실 이번 건을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각 지역의 두목들을 모이게 한건 바로 리위팡이었답니다. 저번 회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놈은 키 190을 넘고 훤칠하게 잘생겼으며 입담 또한 매우 좋았으니 다들 모이게 한 거였죠. 황팅리는 그런 리위팡을 오른쪽에 척 두고 예이후를 왼쪽에 척 두고 패거리들을 이끌고 성도 대호텔에 도착합니다. 이어 또 그 대호텔이 회의실에 들어가자 30여 명의 도둑왕들이 이 앉아서 서로 쏘아보는 거였답니다. 그 분위기는 겁나 살벌했죠. 얘네는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. 그 30여 명의 도둑왕들은 두 줄로 쫙 앉았고 황팅리는 그 앞에 한가운데 척 앉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리위팡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. 각 지역의 도둑왕들 이렇게 와줘서 참으로 반갑소. 내는 북쪽에서 온 리위팡이라고 부르오. 그리고 이분은 도둑계의 황제 황팅리 형님이시오. 네, 리위팡은 다른 사람들은 도둑왕이라고 부르고 황팅리는 황제라고 불러서 아래 위 서열을 확실하게 그은 거였답니다. 그걸 다 눈치챈 다른 왕들은 쇠 하고 그냥 콧방귀를 뀌면서 그 분위기는 점점 더 썰렁해졌답니다. 그러자 이때 사천왕 왕화쥔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드디어 다른 한 명인 상하이 왕도 대충 뭐 박수를 짝짝 하고 치는 척 했답니다. 네, 이 상하이 여왕은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생긴 여자 도둑 왕이었답니다. 분위기를
경기를 봐서 아시겠는데 이미 리위 팡과 그렇고 그런 사이여서 대충 멘즈를 준 거였죠. 이어 리위 팡은 상하이 여왕과 서로 윙크를 주고받고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. 어이 동무들, 요즘 나라님들이 점점 심하게 잡으니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들지요? 다들 이 고비를 잘 넘겨보자고 이렇게 여러분을 다 부르게 된 게요.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합해야 될 때요. 꽁꽁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요. 그러면 천하제일 도둑 황팅리 형님이 이제부터 한마디 하겠소. 자 박수! 네, 그러자 황팅리가 나섭니다. 다들 도둑 경력이 10년씩은 넘은 베테랑들이지. 우리 70년대는 얼마나 쉬웠어. 경찰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그때 사람들 의식도 많이 낙후했지. 근데 뭔 쓸모가 있어. 그때 사람들은 보통 다 돈이 없었단 말이오. 그러니까 맨날 도둑질은 쉬워도 수입은 별로였단 말이오. 근데 지금은 어떻소? 비록 경찰들은 눈을 부릅뜨고 잡고 있어도 이젠 백서들한테 돈이 있단 말이오. 그러니까 잘만 하면 우리 그냥 크게 돈 벌 수 있어! 라고 했답니다. 그러자 밑에서는 또 묻습니다.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고 어떻게 하는 게 그 자랑개인가 하는 게 그게 문제지. 네, 그러자 황팅리는 담배를 꺼내서 이 불을 지피고는 한 모금 힘껏 들이빱니다.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? 경찰들은 지역성이 엄청 강하오. 우리가 자신이 나와 바리에서 10년씩 해먹으니까 우리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게요. 이미 눈도장을 찍힌 이상 잡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요. 이 하나만 해결하면 우리는 더더욱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겠소? 방법이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. 네, 그러자 다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서지를 못했답니다. 그제야 황팅리는 피식 웃으면서 얘기합니다. 그 방법은 딱 하나요. 우리 도둑대는 한 개 지역에 얽매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다닌다는 게요. 생각해보, 나의 패거리들이 광주로 옮겨가면 그쪽 경찰들한테는 우리가 생면부지란 말이요.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잡겠소?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야 우리를 알 수 있겠지. 하지만 그때는 우리는 이미 광주를 떠나서 이미 상하이로 옮겼단 말이요. 그러면 우리를 또 어떻게 잡소? 이 중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여기를 한 바퀴 다 돌면서 해먹으면 그때 내가 다시 할빈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소? 아마 그때 나를 알고 있었던 경찰들은 이미 다 퇴직하고도 남을 나이지. 자, 내 말이 어떻소? 네, 그러자 박수 소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늘더니 다 함께 그냥 짜짜짜 하면서 다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 도둑 왕들은 황팅리 말에 찬성한다는 거죠. 그러자 황팅리가 또 피식 웃으면서 입을 엽니다. 쟤네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도둑대들도 뭐 싸움만 안 했지 성질머리는 조폭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. 이 많은 지역들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단 말이오. 내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. 매달 조직에 일정한 부분을 상납금으로 바치오. 에? 뭐라고? 그러자 그 또 광주의 도둑왕이 벌떡 일어납니다. 거 보자 보자 하니까 뭐 우리가 호구로 보이니? 네가 뭔데 상납금을 바치란 말아야. 네, 그러자 이때만을 기다려왔던 리위 팡이 척 일어섭니다. 어? 알더니 오케이, 네 나를 좀 한번 보자. 황팅리 오른팔 리위 팡은 광주 도둑왕 쪽으로 어슬렁어슬렁하며 걸어갑니다. 야, 광주 도둑놈아, 우리도 전국 각 지역마다 치안을 유지하려면 니네들 기술을 또 배워주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야. 이런 기술은 말이다. 네, 리위팡은 손을 들어서 광주 도둑왕의 얼굴을 쓱 하고 만집니다. 그러자 황팅리 부하들은 하하하하 하고 웃어댔답니다. 어? 뭐지?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? 광주왕은 곁에 손거울을 빌려다가 자기 얼굴을 보니 헐, 글쎄 얼굴이 면도날에 긁혀서 길게 갈자국이 났는데도 그 감각이 없었던 거였답니다. 니 죽고 싶니? 광주왕도 그 호주머니에서 손을 넣어서 비수를 꺼내려는데 바로 그 누군가 그 손목을 꽉 잡습니다. 니 이거 꺼내면 오늘 니 재산아니다. 어찌게? 에? 네, 그건 바로 황팅리였었죠. 광주왕은 황팅리와 한참 동안을 서로 째려보더니 포기를 했답니다. 그러자 황팅리는 10위엔짜리 현금 한 뭉큼을 광주왕한테 쥐어줍니다. 야, 이참에 이 돈 갖고 가서 미용을 좀 해라. 네 얼굴에는 칼자국이 없어도 너무 무섭게 생겼다야. 자자 됐고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구나. 내 이미 저쪽에 레스토랑에다 얘기 다 해서 준비를 해놔라고 했으니 우리 달달한 고량주를 한잔 빨면서 또 얘기하자.
네, 황팅리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. 이런 야생마 같은 도도왕들이 그리 쉽게 자기 밑으로 들어올 리가 없다는 사실을요. 그래서 황팅리는 또 한 가지를 준비한 거였답니다. 그 시절에는 술상에서 술을 얼큰하게 하는 게가 최고의 향수였었죠. 거의 50여 명이나 되는 인원들은 그 레스토랑에서 배가죽이 터질 정도로 처먹었답니다. 야들아, 디스코를 틀어라! 우리 한번 멋있게 흔들어 보자꾸나! 80년대 초에 디스코 음악을 틀어놓고 머리를 흔든다는 건 지금으로 놓고 말하면 인싸들이나 하는 거죠. 좀 놀 줄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말입니다. 디스코 음악은 쿵쿵하고 신나게 울려 퍼졌고 다들 그냥 미친 듯이 흔들어 댑니다. 하지만 황팅리만 척 앉아서는 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. 사실 그도 춤추고 싶었겠지만 다리 한쪽으로 어떻게 출 수 있겠나요? 그 춤추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하이 도둑 여왕이 제일 눈에 띄었답니다. 그 여우처럼 이쁘장한 얼굴과 아찔한 몸매를 흔들어 대자 주위의 수컷들은 다들 그냥 그녀만 바라보며 침을 개개 흘리더랍니다. 네, 하지만 이때 전등이 확 하고 꺼집니다. 뭐야 이게? 호텔에 정전이야 뭐야? 그렇게 당황한 분위기에서 거의 5분이란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또 전등이 탁 하고 켜집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헐, 그 현장은 말이 아니었답니다. 30여 명의 각 지역의 도둑왕들은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으며 또 그들 지갑이며 소지품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죠. 하지만 더더욱 무서운 건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. 이어 그들은 화를 내기보다는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답니다. 그러자 황팅리는 하하하하 내 여러 도둑왕들 옷 맵시가 별로여서 깔끔한 옷으로 준비를 해봤소. 다들 이것으로 갈아입으면 되고 또 각자 잃어버린 소지품도 제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오. 어? 황팅리도 아니고 그 밑에 부하들도 솜씨가 이 정도라고? 다들 난다긴다 하는 도둑왕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아무도 느끼지 못하게 그냥 소지품들을 다 도둑질하고 또 우리 옷까지 갈기갈기 찢어놓는다고? 이어 각 지역의 도둑왕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. 그렇게 도둑왕들은 어쩔 수 없어 준비해놨다는 그 옷견지 쪽으로 다가갑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황팅리가 준비한 옷들은 그 황팅리 조직의 부하들이 입은 옷과 그냥 똑같았답니다. 심지어 왼쪽 가슴에는 황팅리 황자를 새겨놓은 마크도 그냥 그대로 떡하니 붙어 있었고요. 네, 그 뜻인즉 이 옷을 입는 순간부터 니는 황팅리 조직이 부하라는 뜻입니다. 이어 그 남쪽 지역이 30여 명의 도둑왕들은 서로 멀뚱멀뚱해서 바라보다가 하나 둘씩 준비한 옷을 챙겨 입었답니다. 야, 이래서 황팅리 하는구나. 이제부터 우리 광동파는 황팅리 형님이 명령에 무조건 받들겠습니다. 네, 그러자 곁에서 산동성 도둑왕이 또 얘기합니다. 소문으로만 황팅리 형님이 신같은 도둑 솜씨를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 부하들이 솜씨도 장난이 아니군요. 이 정도 실력이면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. 받들겠습니다, 형님! 라고 했답니다. 이어서 상하 중경, 호남성, 호북성 등 대도시 도둑왕들도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. 자, 다들 뭐 때문에 나와서 고생하오? 다 돈이나 좀 더 벌어보자고 그런 게 아니겠소? 내 밑에 들어온 이상 모든 도둑 기술을 다 배워줄게. 우리 한번 잘 살아보기요. 황팅리는 당당하고 멋있게 그 만천하의 도둑왕들을 향해 소리 질렀답니다. 네, 그렇게 3분의 2나 되는 중국 각 지역의 도둑왕들은 황팅리를 받들었다고 합니다. 이어 황팅리 이름은 만천하의 존도둑들한테 그냥 전해지게 됩니다. 그러자 이때 황팅리 곁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던 예이후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 늙은 여우 같은 예이후는 잘 알고 있었죠. 황팅리 이름이 날리면 날릴수록 그 잡힐 위험은 점점 더 커져간다는 사실을요. 하여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소리 없이 사라진 거였답니다. 하지만 예이후가 없다 해서 조직이 돌아 안 가는 건 아닙니다. 촛불도 당김에 빼라고 황팅리는 조직의 중심 인원들이 다 모였던 바에 남은 중국이 서남 지역까지 쳐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답니다. 그러면 서남 지역을 장악하러 간 황팅리는 또 어떤 기막힌 일들을 겪게 될까요? 다음 7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